보시면 전형적인 유전성 탈모 환자분이십니다. 3차 시술 후의 모습이고요. 두피가 많이 어두워졌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두피 문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후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두피 문신의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눈썹 없으신 분들 또 흐린 분들이 눈썹 문신을 하잖아요. 저도 눈썹 문신을 한 건데 눈썹 문신을 하면 좀 진해지듯이 두피가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탈모이거나 모발이 가늘어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보통은 탈모가 있는 분들이 이제 두피 문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머리카락이 나는 건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치료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탈모로 좀 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시술이죠. 효과를 좀 보려면은 모발이식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탈모약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1년까지도 우리가 기다려 보는데 두피 문신은 하자마자 두피가 어두워져 있으니까 바로 효과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케이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전형적인 유전성 탈모 환자분이십니다. 옆머리하고 뒷머리는 괜찮죠. 이게 전형적인 유전성 탈모에서는 우리가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안전 영역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그래서 옆머리 뒷머리는 괜찮은데 앞머리하고 윗머리 정수리 쪽 이 위쪽 부분이 없어지는 게 전형적인 유전성 탈모 패턴인 거고요. 근데 완전히 머리카락이 없는 건 아니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좀 있는 상태에서 두피 문신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완전 민머리인 분들은 우리가 작은 두피 문신으로 그걸 머리카락처럼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너무 맨질맨질할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연경의 두피 문신을 하면 거기만 면도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한테는 두피 문신을 바로 권하지는 않아요. 모발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해서 머리카락을 좀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두피 문신을 권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깔려 있기 때문에 두피 문신을 해도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피 문신 2차 시술을 하고 나서의 모습인데 두피가 많이 어두워졌죠. 두피가 어두워지면 실제로 머리카락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머리카락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늘은 것 같은 약간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본 시술 한 번, 리터치를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피가 조금씩 빈대가 2차 시술까지는 있다가 조금 더 어두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리카락이 늘지는 않았으나 마치 머리카락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를 노리는 거죠. 측면에서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앞머리와 정수리 쪽 사실 다 비쳐 보이는 이런 부분이 2차 시술 후 4차 시술 후의 모습이죠. 2차 시술에 하얗던 부분이 4차 시술에서 조금 더 어두워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시술을 하고 사이사이를 조금 더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터치를 하고 보통 본 시술과 리터치 한 번 정도로 대부분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3차 시술과 4차 시술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분은 전형적인 유전성 탈모 패턴이죠. 보시면 앞쪽과 정수리하고 이렇게 탈모 부위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옆머리하고 뒷머리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고요. 보시면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두피 문신을 하기 때문에 착시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머리가 진짜 하나도 없이 맨질맨질한 곳에 두피 문신을 한다면 여기만 면도한 것처럼 보여서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3차 시술 후의 모습이고요. 두피가 많이 어두워졌죠. 예. 반대쪽 보시면 정수리와 윗머리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두피가 어두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점들이 깔려 있는 시술인 겁니다. 막 선이나 점 면으로 하기보다는 작은 점들이 많게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는다고 판단을 해서 작은 점으로 시술을 보통은 하게 됩니다. 3차 시술 후 모습이고요. 이렇게 두피가 하얗게 비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두피 문신도 탈모를 가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는 거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요. 머리카락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시술이 간단하고 통증도 적고요. 우리 탈모 치료 방법에 이렇게 두피 문신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케이스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